와인 포도 품종을 몰랐었을 때는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어떤 맛이 날지. 하지만 이제 그걸 받으면은 바로 오른손에는 와인폴리오로 검색을 해서 아 얘는 대충 이런 맛이 나겠구나 하고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스트링크의 서비입니다. 오늘은 내 입맛에 딱 맞는 와인 찾는 방법, 드디어 본론 첫 번째 편, 포도 품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입맛에 딱 맞는 와인을 고르는 방법은 내가 오늘 저녁으로 뭘 먹을지 시키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저녁 메뉴를 고를 때는 어떤 걸 먹을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요. 해산물을 먹을지 뭐 고기를 먹을지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식재료가 결국에 오늘 내가 먹는 메뉴의 맛을 대부분 결정짓게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에서 포도 품종도 내가 어떤 포도 품종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 와인의 맛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스타일로 조리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 전체적인 틀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까베르 소비뇽 먹어봤는데 맛이 서로 다르던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이런 거예요.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는데 삼겹살이랑 목살이랑 맛이 달라요. 그쵸? 그리고 불판에 구워 먹던지 아니면 보쌈으로서 먹던지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같은 품종이어도 이게 어느 지역에서, 서늘한 지역에서 나왔거나 또는 더운 지역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이거를 오크 숙성을 한다거나 어떻게 양조하는지에 따라서 맛이 변하는 것 뿐이지 이 포도 품종 자체의 맛은 변하지가 않아요. 즉 돼지고기라는 애가 삼겹살이든 목살이든 뭔 짓을 하든 이게 절대 닭고기 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그 맛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니 뭐 식재료는 알겠는데 나는 근데 포도 품종이 뭔지 몰라. 바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우선은 그거를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가장 베스트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와인폴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특히 향을 시각적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와인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이 와인폴리를 이북으로 구매하는 거를 또 가장 추천을 드려요. 책을 사게 되면은 책을 항상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북으로 사게 되면은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 켜고 스크롤하면은 바로 그 포도 품종을 검색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와인을 먹더라도 내가 가장 빠르게 이 포도 품종의 특성을 바로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와인폴리 구매가 좀 가격이 나가서 조금 망설여지신다면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와인폴리를 구글에서 검색을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정보가 와인폴리 매그넘 에디션만큼 잘 나오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곳에서도 대표적인 향이랑 그 지역별 향까지도 시각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어가 조금 어렵다, 한국 사이트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와인 21 사이트가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와인 21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정보 탭에 원하시는 포도 품종을 적으시면은 그 해당되는 부분들이 텍스트로 나와요. 네, 뭐 좀 아쉽죠. 글로만 빽빽하게 되어 있어서 막 그게 가독성이 좋거나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은 조금 아닌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편하실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와인폴리 매그넘 에디션을 다운받으면은 좀 억소리가 날 거예요. 포도 품종이 한 100가지 정도가 쫙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양조용으로 쓰는 포도가 1400가지 뭐 만가지라고 구글에는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식재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와인도 양조하는 포도 품종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전 세계 대다수의 시장에는 우리가 노블 그레이브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버라이티 국제 품종들이 대다수를 차지를 해요. 그게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샤도네이, 리즐링, 소비뇽 블랑, 레드 같은 경우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시라, 피로누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서 총 7가지가 노블 그레이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만 우리가 단순하게 본다면 내가 어떤 입맛을 좋아하는지 그에 맞는 포도 품종을 살 수가 있겠고, 또는 그걸 안 보더라도 어떤 직원이 와인을 추천해 준다고 했었을 때 와인 포도 품종을 몰랐었을 때는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어떤 맛이 날지. 하지만 이제 그걸 받으면은 바로 오른손에는 와인폴리오로 검색을 해서 아 이 포도 품종의 특징은 이런 게 있구나, 아 얘는 대충 이런 맛이 나겠구나 하고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상 오늘 이렇게 포도 품종 첫 번째 편을 마쳤어요. 그런 질문들은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같은 까베르네 소비뇽을 먹었는데 이게 맛이 다르더라. 그 양조 방식이 다른 거고 그거는 제가 두 번째 편에서 양조 방식에서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편, 양조 방식 편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